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전교생이 늘어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포항의 한 시골 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교로 뽑힐 만큼 학교도 예쁘고 활동도 많아가지고 추억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 친구끼리도 많이 친하고 선후배와의 사이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대체 이 학교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학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학교가 됐을까요?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활짝 피어난 이 학교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항의 한 시골 학교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바로 2년 연속 전교생이 늘었답니다. 저희 학교도 농어촌 지역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육 환경 분석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 수요자를 감동시켜 찾아오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만 시킨 학교가 아니라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아이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자는 생각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 특히 오케스트라는 이 학교가 자랑하는 대표 동아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 오케스트라는 2014년에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선정 당시 필수 조건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해야 됨에 따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음악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 다양한 경영대회에서 금상, 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오전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오후의 학교 생활은 다른 학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파트 연습인데 저는 클라리넷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조 포르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든 거야? 소리가 줄어든 거야? 커진 거야? 줄어들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위에. 악센트. 이거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각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의 파트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와,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죠? 사실 이 친구들이 여기 학교를 와서 악기를 배우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애들이 실력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일단 실력이 좋을 수 있는 거는 또 애들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정말 다 열심히 하고 아무래도 좀 흥미가 있어야 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오케스트라라는 게 원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이제 같이 오케스트라 하면서 음악을 섞어 보면서 이제 좀 더 열정이나 뭐 그런 흥미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아이들이 좀 음악을 배울 때 좀 목표를 가지게끔 해주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교생 138명 중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대다수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악기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악기는 우선 저기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릴 때 배운 학생들도 있어서 그 학생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악보 잘 보는 학생들은 바이올린과 플루트 그런 목관 악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남학생 같은 어떤 힘 좋은 학생들은 무거운 악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학생들 희망대로 악기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안 지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매주 나와 오케스트라 연습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학생들. 수습 기간이 끝나면 친구들끼리 서로 배우고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학생의 가족, 인근의 초등학생들과 지역 주민들까지 학교를 찾아와 오케스트라 수업을 받는답니다. 저희 자랑은 어느 지역도 다 학생들이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드문 있긴 한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외부 강사가 12명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파트마다 학생들이 좀 골고루 나눠서 있고, 그리고 저희 무엇보다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연습할 정도로 그게 흥미도도 높고, 그 흥미와 관심이 결국에 저희 1, 2, 3학년 전체가 1학년 합주도 할수 있고, 2학년 합주도 할수 있고, 3학년 합주도 할수 있고, 이렇게 거의 세 팀이 나눠질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는 최대 40분이 넘는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도 오직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시골 학교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맞긴 맞네요. 바이올린이 관악기에 비해서 처음에 소리 내기가 쉬워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저도 바이올린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영화나 다른 사람들이 트럼펫 연주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학교에 오게 되면서 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포항 청아중 오케스트라는 각종 경연대회에 수상 경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에도 초청될 정도로 연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첼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첼로를 마음껏 할수 있는 학교,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합주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이곳에 오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친구도 별로 없었고 어려웠는데, 오케스트라를 하고 나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성격도 적극적으로 밝게 바뀐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습할 때좀더 잘하고 싶어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악기 말고 다른 걸할 때도 좀더 뭐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학교에 재학생이 늘면서 적적했던 시골 마을도 다시금 활력을 찾고 있는데요. 악기를 배우며 하루하루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 학생들로 북적이고 늘 음악 소리로 즐거운 여기는 행복한 시골 학교입니다. 앞으로의 꿈은 내년까지 열심히 악기를 연습해서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첼로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 첼로를 가르쳐준 첼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학생들의 열정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한 시골 학교.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지역 포항에서 명품 학교로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산과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우리나라의 봄을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보존할 가치가 높은 숲과 나무, 자연물에 대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선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새해 힐링하러 지금 떠나보시죠. 먼저 찾아온 이곳은 감의 고장 상주시입니다. 반가워. 이른 아침부터 강아지도 반갑게 맞아주는 이곳,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와, 여러분 이 나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감나무입니다. 상주의 감나무. 그런데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서 앙상한 나무만 있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그런데 이 감나무가요, 그냥 감나무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나라에서 뭘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네. 예.
이 나무는 지난해 선정된 국가 산림문화 자산입니다.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게 되실 건데요. 높이가 10m 이상이거든요. 높이가 커서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는 이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뻗은 자태하며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특별해 보이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라고 하니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그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하늘 아래 첫 감나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지정이 된 건가요? 우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에도 매우 좋고요. 따라서 관찰하기도 편리하겠죠. 가장 오래된 전목나무로 자그마치 54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하늘을 닿을 것만 같은 나무를 올려다 보니 힘과 희망이 샘솟는 기분.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수령 감정으로 수령 530년을 확정받아 올해 나이가 545년이라고. 우와, 하늘 아래 첫 감나무 역사가 545년이요? 그럼 조선시대 아닌가요?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편에 보시면 곡물로 곡감을 보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예종 때에도 진상품을 곡감으로 했는데 상주에서 나누어서 보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목 재배나무로 보존해야 할 가치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감나무, 하늘 아래 첫 감나무. 해마다 3천 개 이상의 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감의 크기가 굵고 품질이 좋아서 상품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상주하면 곶감, 곶감하면 상주. 하늘 아래 첫 감나무야. 이 겨울도 잘 보내고 올가을에도 맛있는 감 많이 많이 부탁해. 복도 많이 받고. 돌아올 가을을 기대하며 감나무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청송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에도 우리 지역의 특별한 국가 산림 문화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아, 맑고 깨끗한 공기. 여기는 청송입니다. 여러분, 이 중평마을 입구에 이렇게 멋진 소나무 숲이 있는데요. 이 숲 역시 이 국가 산림 문화자산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해설사님? 예, 맞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중평숲 방문을 환영합니다. 숲이 너무 멋진데요? 예, 중평 솔밭이라고도 합니다. 200여 년이 넘은 그러한 수려한 소나무 100여 그루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숲을 가득 채운 수령 200여 년의 소나무 100여 그루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웅장한 규모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괜히 든든한 마음도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중평마을 요 입구에 예. 마을 입구에 이렇게 멋진 숲이 어떻게 또 조성이 됐을까요? 유서 깊고 전통이 있는 마을인 중평마을을 외부의 나쁜 기운으로부터 막아주는 보안님이기도 했고 마을의 좋은 기운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보림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마을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하는 신미적 기능과 마을의 이로운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비보림의 전형 중평마을 숲. 편안함을 선사하는 휴식처 역할까지 한다고. 와, 이렇게 멋진 중평마을 숲. 아, 이런 숲이 청송이 있어서 청송은 좋겠어요. 아, 청송은 이번에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겹경사입니다. 그래요? 두 곳이나? 아니, 멀어요? 가까워요? 아니요, 가깝습니다. 그래요? 예. 빨리 한 눈 좀 해주세요. 예, 가시죠. 야, 거기 또 얼마나 멋질까? 와, 청송은 좋겠다. 중평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역시 청송다운 소나무 숲이 보이는데 또 어떤 매력의 소나무들이 모여 국가 산림 문화자산이 되었을까요? 와, 정말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멋진 숲이 있네요. 예, 멋지죠? 네. 예, 이곳이 아까 두 번째 겹경사에 두 번째 소개드릴 목계 마을 숲입니다. 오, 아, 그렇다면 이 숲 앞에 있는 이 마을이 목계 마을인가요? 예, 목계 마을입니다. 이 숲은 또 어떤 역사와 유래가 있을까요? 이 마을 안쪽에 있는 수정사에 계셨던 어느 스님께서 마을 앞에 소나무 숲을 조성을 하면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권해서 그래서 숲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의 힐링 명소가 된 목계 마을 숲.
그러나 전통 마을 숲으로서 지울 수 없는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어우, 그런데 이 소나무에 상처가 깊게 패여 있는데요. 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송진 보이시죠? 이게 이 숲이 오래됐다라는 그런 산 증거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송진을 채취한 그런 흔적입니다. 아, 그런 아픔들이 있었군요. 네. 아, 말 없이 그런 아픔들을 다 견디면서 굳건히 버텨줘서 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무분별하게 송진을 채집해간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목계마을 숲의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야, 이렇게 멋진 숲이 청송에는 두 곳이나 선정이 돼서 진짜 겹경사인데요. 산지가 82%인 청정 산림지역인데 이번에 솔밭 두 곳이, 솔숲 두 곳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등재가 된 것은 정말로 참 엄청난 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름에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의 명소라고. 청송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 솔 향기에 취해 자연과 함께 보는 시간. 소나무의 품에서 느릿한 삶을 즐긴 옛 청송 사람들의 표정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숲이 주는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랜 세월 우리에게 맛있는 감을 선사한 하늘 아래 첫 감나무, 그리고 시원하고 멋진 풍광을 우리에게 선사한 멋진 소나무 숲.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된 모든 것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를 계기로 더욱더 아끼고 보존해야겠습니다. 산림의 생태와 경관이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야 선정될 수 있다는 국가 산림문화자산. 산림청의 인정을 받은 만큼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관심을 기울여 잘 보존해야겠죠? 오늘 찾아온 먹골목은 대구 서구 중리동의 곱창골목. 거리에 늘어선 20여 개 식당들의 공통 분모는 돼지가 아닌 소곱창인데요. 보통 곱창하면 겉과 속 속의 대명사, 지글지글 구워먹는 구이를 떠올리지만 오랜 시간 이곳의 골목대장은 추운 겨울 더 당기는 칼칼한 곱창 전골입니다. 고등학생부터 한 20년 정도 단골인데 전골이 좀 깔끔한 맛이라 그 맛 때문에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돼지곱창이 많이 퍼졌지만은 소곱창 식당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는 이게 유일하다고. 이게 맛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이게 최고지 뭐. 내가 겨우 올 때마다 여기 오잖아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소곱창 골목이 대구 중리동에 둥지를 튼 이유. 1980년대부터 30년간 대구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그날 잡은 뒷고기와 부속물을 파는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한창 섬유산업으로 흥했던 대구의 전성기와 함께 당시 소곱창 식당 50여 곳이 성업하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1983년도부터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손님이 없어가 정식을 팔았어요. 그 한 그릇에 한 800원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한 3년 그렇게가 그 뒤로부터 손님이 오시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지금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80년 한 중반부터 90년 중반까지 굉장히 흥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섬유경기도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그때 뭐 곱창 전골 주먹심으로 뭐 이 동네 아이고는 없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공단도 이전하고 손님들이 줄어들며 예전만한 호황은 아니지만 소곱창 식당과 일부 정육업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덕분에 식당에선 여전히 신선한 재료 수급이 가능해 밑재료 손질도 최대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곱창이 돼지보다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해서 물로만 씻고 있습니다. 곱창이 오래됐다든가 아니면 냉동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안에 곱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신선한 곱창은 곱이 안 빠지고 안에 그대로 안에 꽉 차가있죠. 골목 어딜 가나 곱창 전골이란 시그니처 메뉴는 같지만 육수부터 양념장 등 가게마다 손맛이 다르기에 내 취향에 맞는 맛을 찾아내는 것도 중리동 곱창 골목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속뼈하고 한방재료하고 그리고 한 3시간 매일매일 끓여가지고 이제 그날그날 다 사용합니다. 육수는 거의 기본적인 뭐 팥뿌리, 양파, 무, 뭐 약재 그리고 뭐 우리들만의 비법 한 몇 가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몇 시간 꼬면 아주 냄새도 제거되고 잡내도 없고 깔끔하게 육수가 나오죠. 반주 한잔 생각나는 메뉴답게 저녁 시간 더욱 활기를 띠는 식당.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곱창에 간단한 양념을 더해 음식이 나가는 것도 이곳만의 특징입니다. 제로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즉석에서 바로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국물에 땀이 송글송글. 쫄깃한 소곱창과 대창이 푸짐하게 들어간 골목의 명물 곱창전골 완성입니다. 대구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먹어보니까 국물도 좀 얼큰하고. 다른 데서 먹으니까 곱창이 좀 약간 질기고 이랬는데 부드러워가지고 먹기도 좋고 술술 잘 넘어갑니다. 맞아, 맞아. 보통 곱창전골 하면은 채소하고 곱창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무시가 들어가니까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소 한 마리에서 약 500g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주먹씨. 그래서 부위로만 먹는 이 귀한 부위가 중리동 곱창전골엔 꼭 들어간다는데요. 주먹씨는 간하고 허파 사이에 들어있는 살코기인데 그 안에 기름으로 이렇게 응고돼가지고 옛날에 기공들 말에 의하면 그 기름인 줄 알고 다 버렸대. 근데 안에 제거를 해갖고 보니까 주먹만큼 고기가 아주 맛있는 고기가 들어있다고 해서 주먹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80년대 도축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주먹씨는 중리동 인근 식당에 저렴하게 공급됐고 기존 곱창전골에 특별한 한 끝을 더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딴 고기보다 이 주먹씨가 들어가면 이 국물이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고 깨끗해요. 어느 고기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주먹씨가 각 특별한 맛을 내요. 소고기의 육향을 그대로 먹으면 주먹씨와 씹는 맛의 예술인 곱창이 어우러져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의 오케스트라를 들려줍니다. 국물이랑 내장을 떠서 깻잎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다 먹고 볶음밥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는 이 곱창 이 골목이 또 유일하잖아요. 소곱창으로. 아유 먹으니까 돼지곱창하고는 확 확연히 틀리고 맛있습니다. 별점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세월 따라 예전만한 활기는 조금 덜해졌어도 여전히 고된 식당이라도 힘이 되는 건 손님들의 한마디.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사를 너무 이래 오래 하다 보니까 3대, 4대까지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 또 자식이 커서 또 그 밑에 손주를 낳아서 이래 3대, 4대가 손을 잡고 이래 들어올 때가 제일 좋아요. 기분도 너무 좋고 참 보람되고 그럴 때는 뭐라도 다 주고 싶은 그런 심정. 음식을 해드리면 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실 때 제가 제일 보람이죠. 전골도 시원하고 국물도 맛있다고 반응이 좋은데 반찬이 특히 집반찬처럼 맛있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부부와 아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당인데요. 그중에서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버님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주방 설거지부터 해가 청소, 서빙 뭐 고루고루도 합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뭐 가족끼리 하는데 도와가면서 서로 재밌게 해야죠. 단골 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수십 년을 같이 한결같이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는 게 그 보답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거를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골목을 지켜온 맛있는 위로, 오래된 단골과 식당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추억의 맛이 있어 하루의 끝,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나도 어디서 꿀이 지나 너 아직 쓸만한 걸 짓지 않았어. 유월마 하하하하 내가 뭘 많이 먹는지 유월마 하하하하 예. 안녕하십니까. 울트라에서 난용, 울트라의 찐 드래곤 희찔입니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회가 밝았습니다. 캬! 아, 눈부셔! 눈부셔!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복 정말 정말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다 부자 되세요. 맛있게 많이 먹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복스럽게 잘 먹어야지 복이 온다. 올해도 희찔이는 많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용 대신 장어다! 여러분 보세요. 뷰 맛집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탁 트인 동해바다. 저게 용 한 마리가 살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 동해 용을 또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가볼까요? 사장님이 잡고 계세요. 사장님! 지금 이게 뭐예요? 꿈틀꿈틀. 꿈틀, 꿈틀. 장어, 동해 장어. 동해 장어? 바다 장어예요 그러면? 어머 어머 무서워. 물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장어랑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네, 살떡 찌고 고기 육질이 억수로 부드러워요. 그리고 담백하고. 오, 아니 원래 이렇게 동해 장어가 힘이 좋은 거예요? 동해, 내가 지금 장어 작업을 해본 결과 동해 장어가 최고예요. 아~ 사장님 혼자 왜 이렇게 바쁘세요? 잡고 혼자서 잡고 혼자서 다 해야 돼. 아, 아니 장어도 미리 초벌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초벌 생을도 나가는데 손님들이 제대로 못 구워 드셔. 못 구워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윗 단계를 가기 위해 가지고 맛있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장어를 많이 먹으면 보약이라고 해서 보약, 보약 사례라고. 또 이게 건강에도 무척 이웃이 좋고 장계를 두 번 가도 된다.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가를 두 번 가도 된다 그래. 그만큼 힘을 발휘한다 이 말. 남자들이. 내가 듣기로는 옛날 어른들이 어머님들께서 그런 얘기 자주 했어. 우리 바닷가 고기를 잡고 일하니까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 동해 바다 장어, 정자에서 나고 자란 바다 장어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 딱 보자마자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장님 이거 장어 아니죠? 용이죠? 용 아니에요? 와, 사장님 이 장어는 어디에 먹어야지 제일 맛있을까요? 장어는 콩잎에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오, 첫 입은 콩잎.
장어를 다 올려서 된장 간장 양념에 된장은 향이 있잖아요. 와 여러분 지금 바다 장어가 콩잎 이불을 덮고 있어요. 맛있겠다. 콩잎의 짭짤하고 이 된장 향이 싹 퍼질 때쯤 바다 장어의 담백함이 나타나서 진짜 딱 감싸요. 와, 여기 4데시벌이 나와야 돼요. 4데시벌. 차갈차갈. 너무 맛있겠다. 그냥 오리지널 장어로. 와, 일반은 그냥 장어 향이 가득해요. 이거는 칼치 맛이 날 겁니다. 칼치 맛. 고소하고. 담백해서 와 입안에서는 계속 이 풍미가 느껴지는데 또 이 심장은 벌떡벌떡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사장님 이게 새해가 왔잖아요. 2024년에 소망이 있을까요? 큰 소망은 없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잡수고 가면은 그게 나는 내 행복이에요. 행복. 아, 사장님처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2024년 한 해 화이팅! 이 동해바다, 정자바다에서 뛰어놀던 이 장어처럼 이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장님, 저랑 함께 짠 한번 하시죠. 네, 장어, 감사합니다. 짠! 와 지금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게 뭐예요? 아 민물장어 전골인데 요거는 파김치, 아~ 민물장어, 문어 이렇게 해서 이게 조합이 돼서 그 국물이 정말 끝내줍니다. 민물장어의 맛이 바다장어랑 좀 다른가요? 급이 다르죠. 바다장어는 그냥 붕장어로 하고 민물장어는 특수하게 앱부터 아주 보양식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오더라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자녀분은 아니시죠? 자, 우리 이제 그 연말을 기해서 우리 회식하고 있어요. 아~ 네, 직원들입니다. 우리. 전 장어 먹고 힘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오신 줄 알았어요. 아, 예. 이게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어 먹고 더 힘차게 내년을 위하여! 위하여! 장어가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다 하는데 네. 여자한테는 어떤 것 같아요? 스태미너 음식이잖아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 왜요? 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나요? 아무튼 여자한테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실 네. 생각은? 당연히 와야죠. 꼬리부터 먹여야죠. 네네. 이렇게 민물장어 전골을 드시고 있는데 네. 민물장어 맛은 어때요? 바다장어보다 살도 많고 맛도 더 고소하고 먹으면 일단 힘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고소한 냄새의 행방을 찾아왔는데 네. 무슨 냄새인가요 이게? 국내산 자포니카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어는 막 팔딱 뛰는 장어인데 네. 그건 아니네요? 죽은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양식장에서 숙성장어라 해서 손질돼서 저희가 받아요. 아, 네. 국내산 자포니카 민물장어. 그런데 이렇게 맛있을 것 같은 민물장어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하던데 그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화덕입니다. 화덕! 피자도 만들어요, 여기? 피자는 안 만듭니다. 그럼 왜 있어요? 피자 대신 장어를 굽습니다. 화덕에 장어를? 예. 우리 화덕에서 80% 익혀서 전골로 해서 끓여서 먹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뭔가 생소한 음식인데 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요? 굉장히 맛으로 치면 시원하면서 끓이면 끓일수록 담백하다고 추가 주문들 옵니다. 희준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전골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을 한 점 올리시고요. 김? 네. 그리고 장어 한 점. 장어? 한 점은 역적재 소스에 찍으셔서. 아! 네. 이 예. 소스요? 네. 생강. 약간 올려주세요. 김이랑 장어랑. 와. 장어가 이 빨간 칼칼한 양념장에 푹 익어져서 부드러운데 장어 부드럽다 하는 순간 이 특제 소스가 탁 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장어랑 파김치의 조합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자, 와우, 파김치. 야, 자,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 도대체 무슨 맛이냐? 궁금하다, 궁금하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오! 이게 말이 되네요. 와, 파김치가 다 했는데요? 새콤한 파김치와 이 칼칼한 국물까지 줘서 장어 구이만 드시다가 아, 좀 느끼한데 했던 분들도 이 전골을 먹으면 그런 게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장어를 먹고 몸보신 든든하게 해서 2024년 저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청룡처럼 솟아라! 무형 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온 대전 전통 나래관. 지금 아주 특별한 전시회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제사와 안중곳을 통해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민간 신앙의 의미에 대해 조명해보는 기획 전시, 우리 동네에 신이 산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의례의식 종목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많이 사라져가는 문화인 민간 신앙은 과거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조명해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의 신이 산다 기획전. 과거 민간 신앙에서 숭배됐던 신을 주제로 마련된 첫 번째 마당에는 마을을 지키는 동신과 집안을 지키던 가신들이 영상과 이미지로 표현돼 있습니다. 장승이나 선앙당, 소떼나 아니면 돌탑 등을 쌓아서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애군은 다 막아주고 좋은 일만 들어오게 해주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들을 마을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신은 말 그대로 집안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집안 곳곳에 안방, 또 뭐 장독대, 부엌, 부뚜막이나 이런 집안 곳곳에 자정을 하면서 집에 복을 불러다 주고 나쁜 기운은 물리쳐주는 그런 신들을 가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당에서는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수동 산신제를 비롯해 유천동 산신제, 장동 산디마을 탑재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모았던 화합의 장으로서의 마을 제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마을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당 하당의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당에 해당하는 산신제 같은 경우는 선정된 재간들로만 이루어져서 굉장히 엄숙하게 치러지는 신성한 의식이라면 탑재와 같은 거리제는 마을 주민 모두가 동참해서 다 함께 즐기며 결속을 다지는 공동체의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당에서는 대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안중굿의 예술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법사라고 불리는 무당이 앉아 경을 읊조리는 특징을 가진 대전 충청의 굿은 흔히 안중굿이라 불리는데요. 현대음악과 안중굿 법사의 독경이 어우러진 영상작품과 함께
앉은 굿이 치러지는 장소인 경청을 장식했던 설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대전시 무형문화재 앉은 굿 명예보유자인 고 신석봉 법사의 무구를 기증받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 좀 흥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그 설경과 독경이 가진 예술성의 초점을 맞춰서 설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설경이 가진 문양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게 부유자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했고요. 그리고 독경 파트에서는 독경이 가진 음악 속의 초점을 맞춰서 현대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시를 감상하고 나오는 길에 마주하게 되는 소원의 벽. 갑진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작은 소원을 함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이번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또는 마음속에 있는 신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신들을 통해서 지난해의 시름을 덜어내시고 올 한해 바라시는 소망들을 기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마을의 번영도 함께 소망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신이 산다 전시회에서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국립중앙과학관 창인아래관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입구부터 온통 무지갯빛 화사한 색상들이 우리를 맞아주는데요. 빛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23명의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한 특별전, 인생 프리즘. 삶의 굴절은 또 다른 발견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달장애 작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은 항상 직진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프리즘이라는 물체를 만나면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절이 되고 그 외에는 뭐 자외선과 적외선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항상 인간의 의지는 똑바로 가고 싶지만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또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 작가님들의 작품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생 프리즘이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난 어려움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시킨 발달장애 작가들. 그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함께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작품마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제 그림이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줘서 좋아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서 하늘정원이랑 마운틴빌뷰 테라스 가서 나무를 보고 이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실감나고 더 다양한 캐릭터를 즐겁게 그릴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지호의 그림을 보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동물들을 즐겨 그렸던 이동민 작가. 작가는 그 동물들의 특징을 단순화시켜 재미있고 사랑스럽게 담아냈는데요. 자폐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환경을 예술로 승화시켜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평소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정성준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일상의 풍경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동차를 표현했는데요. 자유로운 상상력과 함께 섬세한 드로잉과 실감나는 묘사로 전혀 새로운 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요. 네, 기분이 좋고 이제 저희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은 사실은 많이 안 된다, 하지 마라라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이런 부분에 아이도 많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더 그림을 그리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사랑도 받고 사회에서 관심을 받는 것처럼 저희 아이가 이런 많은 그림을 그려서 주변 분들한테 역으로 사랑을 주고 감동을 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쉽지 않은 작가들에게 그림은 소중한 소통 방식인데요. 인생 프리즘 전시에서 그들의 순수하고 맑은 이야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시는 어른들에게 오히려 더 위안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 오셔서 이 발달장애 작가님들의 순수하고 맑은 작품들을 보시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서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작가들의 이야기, 인생 프리즘. 새로운 한 해의 시작, 그들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